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죠. 태양 충전 감지등. 요새 지금 자꾸 집에, 자꾸 염탐하러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부득이 달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햇빛이 지금 이렇게 비치죠. 요거 이제 태양 충전 그겁니다. 판입니다. 충전판인데, 여기 이제 햇빛이 앞에 이제 빌라 건물이 있지만은, 요렇게 빌라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 건물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만은, 요 사이로 딱 들어오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5시간 정도는 햇빛을 받거든요. 그러면 충전이 어느 정도 됩니다.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요거 이용하실 때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자석이거든요. 요거 이제 원래 피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피스를 안 받고요. 요런 철제에다가 있기 때문에 요 자석이 강력한 자석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전자레인지 분해하면 나오는 요게 자석입니다. 이게.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이게 그거 좀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자석은 좀 강력하거든요. 강력한 자석을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 붙여놨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람이 흔들릴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매달아놨고요. 이건 자석입니다. 이렇게 자석 안 떨어집니다. 그래 혹시나 싶어서 떨어질까 싶어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비로 이렇게 해놨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면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전 일단 4시간, 5시간 하면은 밤새 이제 이렇게 쓰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2층은 아니고 하여튼 요렇게 생긴 데입니다. 요렇게.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은요, 이게 굉장히 고기라 가지고. 그 방수 되니까요. 생활 방수가 되니까. 마당이 막 고물로 가득 차가지고 좀 힘듭니다. 자,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철제 대문이기 때문에, 굳이 피스를 어디 박을, 뭐, 세면에 박을 필요 없이, 요거 좋으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 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좋으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본드칠을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작업도 좀 하고, 튼튼하게. 강력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대문 안쪽에 사용할 때는 안쪽에 붙이고, 대문 바깥쪽에 살 때는 또,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감지가 뭡니까? 대문 바깥에도 요 감지 기능이 대문 바깥에서도 요게 딱 올랐으면, 대문이 딱 올랐으면 감지가 됩니다. 안쪽에서도 감지가 되면 바깥쪽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이제 밤에 이제 끔끔해지면 자동으로 이제 이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은 불이 환하게 켜지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깜깜해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깜깜해지면은 이제 밤 되면은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기능. 그러다가 이제 사람 가까이 가면 더 밝아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피스를 굳이 못을 안 박더라도 저런 자석을 이용하면은 철제가 있는 경우에 말입니다. 철제. 자석에 붙는 뭐 대문이라든가, 아까 옥상에 저렇게, 아까 옥상에 제가 붙여놨는 것처럼 철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자석을 이용한 기능으로 이용하면 상당히 쉽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자석이 이것도 여러모로 분해해가지고 이래놔 놓으면 필요가 많습니다. 또 강력한 자석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하드디스크에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레오디움 자석 다음으로 강력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밤에 이제 어떻게 켜는지 한번 또 볼게요. 예. 태양광 충전 방법 등 설치해놨는 거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굉장히 깜깜하죠, 이게. 지금 화면이 전혀 안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지금 밤중에. 예. 그래서 제가 이 방문등하고, 요게, 뭡니까? 블랙박스 하나 달아놨는데, CCTV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깜깜하니까, 이렇게 화면이 지금 전혀 안 나옵니다. 예. 녹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보시면은, 요 딱, 감지가 되죠. 사람 딱 지나면 지금 불 딱 들어오죠, 이렇게. 예. 예. 딱 들어옵니다, 이게. 예. 바깥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아니, 굉장히 하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굉장히 하나입니다. 이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이제 요 기능은 사람이 움직이면은 계속 켜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움직임이 감지 없이 좀 멀리 떨어져 볼게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요, 좀 있으면 딱 꺼집니다. 25초, 25초 정도. 네, 그렇게. 굉장히 하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딱 하면은, 네, 감지가 돼가지고 꺼지죠. 그래, 이렇게 꺼지죠. 제가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켜집니다. 예, 네, 요런 게 이제 25초 동안, 이제 사람이 계속 움직이면 계속 서가 있고요. 예. 감지가 되면은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감지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이게 감지 범위가 바깥에서도 이제 이렇게 안쪽에 설치해놔도 바깥에 이렇게 사람이 어른거리면은 불이 확 들어옵니다. 아까처럼 이런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무슨 기능이냐면은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환하지요. 요거는 밤새도록 키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자, 있어 볼게요. 세 가지 기능을 다 말씀드려야지 아실 수 있으니까. 자, 요 기능은요, 예, 요렇게, 이제, 그런 불빛이 중불빛으로 밤새도록 켜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예. 중불빛으로 그러니 날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예. 자동으로 켜지고 아까 첫 번째 기능은 예. 날이 어두워도 안 켜지고요. 사람이 이제 감지가 되면 켜집니다. 예. 그 기능 요거는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있다가 약한 불빛으로 한 중불빛입니다. 그래 안 밝은 불빛 은은한 불빛을 비췄다가 사람이 가까이 가면 환한 불빛이 비춰집니다. 자, 가까이 볼게요. 이렇게. 예. 사람이 가까이 가면 환하게 이렇게 비추고, 또, 감지가, 이제, 사람이 얼음 감지 기능이 없으면 또 아까 같이 중불빛으로 계속 밤새도록 날 밝을 때까지 켜져 있습니다. 그럼 날이 밝으면 자동으로 딱 꺼집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기능은 이제, 예. 밤새도록 켜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냥, 날 밝으면 무조건 불이 켜집니다. 예, 불이 켜져가지고 밤새도록 예, 불빛이 이렇게 켜지는 기능.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감지 기능 요 꺼놨다가 예, 꺼놨다가 요리 꺼놨다가요. 감지가 되면은 켜지는 기능. 요거는 지금 꺼져 있죠. 이렇게 예, 꺼져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거 요것도 감지등입니다. 요거는 뭐 전에 건물 자체에서 있는 거고요. 저거는 사실 감지가 바깥으로 안 되거든요. 예, 감지가. 예,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볼게요. 아, 이거는 이제 꺼지는 기능이네. 예, 요거는 꺼지는 기능이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요 기능입니다. 꺼지는 기능도 있다. 꺼놓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 기능은 보시면은, 예, 세 가지 기능을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하나죠, 이렇게. 예. 밤중에도 작업하기 좋겠죠. 저거 켜놓고.
환하게 켜놓고. 예. 여기 꺼졌죠? 꺼졌죠? 여기 가까이 가면은 이제 딱 불이 켜집니다. 감지 기능이 있는 거고.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요 옆에 여기다가, 요 위에 요게 선이 요리 내려와 있죠, 이게. 요 선이 이제 블랙박스 달아나는 선입니다. 예. 근데 이 바깥이 언제 깜깜하다 보니까, 이게 촬영이 안 됩니다, 촬영이. 그래서 CCTV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사람이 이제 이게, 한번 왔다 갔거든요. 예. 그래가 오지마라카고 쫓겨냈는데, 예. 오늘 그래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 태양 방부문 등을 설치하려면은 예, 제가 언박싱 했죠. 언박싱하고 리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며칠 써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성비 8,000원 같으면 뭐 가성비 이만한 가성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사실 뭐 새벽 한 2시 됐는데 예.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